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은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정명숙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많이,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충수, 이번에는 소장, 대장 하겠습니다. 충수의 소화관 초음파. 2020년도 10월 28일 우리 대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우리 손준혁 선생님이 발표했는 강의 자료로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충수의 소화관 초음파입니다. 그러면 소화관 초음파 개요하고 급여 케이스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 CT와 MRI 비슷합니다. 우리가 소화관에서 100의 염증성 또는 종양성 병변을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할수 있고 또 주위에 이제 조직도 주위에 병변도 알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우리 내시경은 내각만 볼수 있지만 이 초음파는 100의 소화관 100의 이상이라든지 또100 주위에 여러 가지 림프노드 에너지먼트라든지 아사이티스라든지 인플레메이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관 초음파는 특히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바울 옵스트럭션 이런 데 아주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리고 또 다른 서브아큐트나 또 크로닉 디지즈에도 진단에 기여를 합니다. 이 초음파는 CT보다는 훨씬 더 바울월에 관한 좀더 상세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기계는 언제든지 뱃사이드에서 응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관 초음파는 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런 전처 없이 이 사, 그 검사를 합니다. 가령 아펜디사이 환자가 왔는데 굶고 오십시오 하고 내일 오십시오 하면 안 되죠. 밤에 퍼프레이션 데가 환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화관 초음파는 엔피와 관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화관 초음파를 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른 솔리드 오간의 장기하고 틀려가지고 이 처음에 배울 때가 입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관은 정상 소화관은 그 안에 가스가 차거나 음식물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움직임 모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소화관 초음파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만 일단 그것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응용이 좋습니다. 오히려 또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 장기 초음파는 전반적으로 다 보지만 소관 초음파는 병변 부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우나 배우고 나면 굉장히 오히려 쉽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관 초음파의 특징은 환자가 원해 가는 게 아니고 의사가 우리가 권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가령 우리가 배가 아픈 환자가 배가 아프고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이런 환자가 와가 선생님 제가 아펜지 다이베티크라이티스인지 뭐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초음파로 왔습니다 하는 환자는 거의 없죠. 그거는 의사나 의료인 정도 있죠. 대부분 사람 그냥 배가 아프기 때문에 왔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환자가 오면 이 피지컬하고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하고 초음파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이것이 초음파가 봄이 됩니까? 아, 봄이 됩니다. 수가도 그렇게 본인 부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소간 초음파의 그 검사비나 소장, 대장의 초음파 검사 거의 비슷합니다. 충수 초음파 검사는 이 올 때마다 충수 코드를 위험한 심폐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 소간, 소장, 대장의 코드는 이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내면 되죠. 저 올 때는 뭐 상복, 우상복 통증 했다가 좌상복 통증 뭐 위치를 바꾸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병명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소장, 대장 초음파할 때는 반드시 아펜딕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간 초음파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소간의 소장은 이 전장을 다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장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 가지고 트레이싱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장 그래도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은 전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T 콜론은 이렇게 전장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 콜론은 무브를 하고 위치가 브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간 초음파의 리미테이션은 소간 초음파의 소견이 난스페시픽하죠. 그래서 병은 여러 가지 있으나 나오는 소견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잘 임상 소견하고 위치하고 이런 초음파상하고 잘 코디네이션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문제가 되죠. 영상을 얻고 그것을 판독하는 데는 아주 검사자의 디펜던트하다. 검사자가 아주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이 중요한 이미지를 알렸고 그걸 정확하게 판독하지만 검사자가 경험이 없을 때는 이미지를 얻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또 인터프리테이션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른 솔리드 오관은 조금만 배우면 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프리테이션은 그 다음 단계죠. 소간 초음파는 이미지 얻는 자체가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검사자의 능력에 좌우된다. 사실은 이 세상의 일은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의사의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미테이션이 아니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우리가 소간 초음파할 때는 병변을 스크리닝 할 때는 로우 프리퀀시를 하지만 병변을 판독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는 굉장히 판독 해상력이 좋지만 문제는 이 페네트레이션이 나쁩니다. 그래서 오베스한 사람이거나 가스가 많은 사람에게서는 이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는 그래도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할 때 이 내가 검사하는 그 구조물 앞에 가스가 있을 때는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간 초음파할 때 이 가스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인플루언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뎁스 페네트레이션이라든지 칼라 도플라 센시티비티라든지 이런 걸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간 초음파는 그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좌우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것은 소간 초음파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정상은 잘 안 보입니다. 정상 소화관은 장관의 내용물이라든지 가스가 잘 안 보이지만 병변이 있을 때는 잘 보이게 됩니다. 가령 옵스트럭션이 있어가지고 장관벽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플루이드 부분에
염증에서 백이 비우되거나 이러면 잘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은 잘 안 보이지만 이상은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 초과의 특징은 정상일 때는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병변이 있을 때는 관찰이 용이하다. 소간백의 비후가 있는지, 소간의 청구조가 어떤지, 내강이 확장된지, 내강이 콜랩스됐는지, 백의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위에 혈류가 증가된지, 염증이 있으면 주위에 지방조직 에코가 증가되고, 또 암인 경우는 주위에 암이 침용한다든지, 림프절 좀 종대가 있다든지 액체질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은 소간의 백 그 점막만 보이지만 이 소간 초음파는 백은 내시경에 점막은 잘 안 보이지만 이 백을 잘 볼 수 있고 소간 주위에 있는 조직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는 우리가 최대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증 부위가 넓을 때는 시스테믹하게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탐척작으로 전체적인 소화관 주행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프로그로 병변 부위를 자세하게 관찰한다. 이것이 이제 소화관 초파의 원칙입니다. 우리 현미경을 볼 때 백리 조직을 볼 때 고해상도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백리 조직 슬라이드는 300 배율, 200에 300에서 다 진단이 됩니다. 800이나 1000 배율은 그거는 안에 세포라든지 이런 걸 판독할 때 보지, 이거는 대부분 200에서 300 배율로 다 보는 것 마찬가지로 소화관 초음파를 검사할 때도 컨벡스 프로브로 병변 어느 정도 진단하고 자세하게 관찰할 때는 리니아 프로브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간 초음파의 특징에서 볼 때는 소간백이 두꺼워졌느냐, 청구조를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내강이 확장됐냐, 클랩스 됐냐, 그 다음에 혈류가 증가되어 있느냐, 주위 지방 조직의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가, 림프절 종대가 있는가, 액체질의 이 소견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요 소견이 쭉 보이죠. 여기에 백이 비우가 백 비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고 백의 혈류 신호가 증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위에 림파 지방 조직이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림프 노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액체의 저류가 있는 거죠. 이런 소견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소간 초음파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간의 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 컨디션에서 이 스토마의 두께는 3에서 6mm 낮죠. 보통 이제 위 백에서는 이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소간의 백은 바디는 3mm 정도, 엔트룸은 6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울 때는 3, 6. 소막의 바디는 3mm 정도 두께, 엔트룸은 6m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몰바리는 1에서 3mm. 그게 3mm 이상 되면 스몰바리 월이 두꺼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콜로는 조금 버라이빌리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러프하게 3, 4mm로 생각합니다. 렉툼은 조금 더 월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간 중에서 백이 두꺼운 부분이 엔트룸하고 렉툼이죠. 나머지는 한 3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스토막의 엔트룸은 6mm 이상 되면 두꺼워졌고 그 다음에 스몰 바울이나 소마의 바디는 3mm, 콜론도 한 3mm로 봅니다. 렉툼은 4mm로 봅니다. 그러면 월에 5레이어죠. 이건 굉장히 다 아시고 계시면 이 5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컨벡스 프로브로 관찰할 때 소관을 볼 때 이 바깥쪽에 저에코 부분이
예, 머슬 층이고, 그 안쪽에 연속되는 층이 서브무코사입니다. 서브무코사 고액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컨벡스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서브무코사 3층, 바깥에 머슬 층, 바깥에 이 시로사 층, 3, 4, 5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하면 5 레이어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니어 프로 관찰상에 이렇게 보이는 내강하고 무코사의 경계면이 제 1층이죠. 1층이 고액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강하고 무코사 사이는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해서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측의 2층은 디프 무코사서 무스케라리스 무코사가 되죠. 머슬층이죠. 점막근파는 근육은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니까 저액호로 보이죠. 2층은 저액호입니다. 3층이 이렇게 고액호로 보입니다. 서브 무코사죠. 서무코사가 왜 고액호로 보이냐면 이 루스 알레올라 스트럭처 안에 림파틱 닥트, 너브, 그랜드, 베슬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초음파빔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하고 반사가 많이 되죠. 그래서 고액호 됩니다. 우리가 소관백일 때 청고조가 유지됐다, 청고조가 파괴됐다 하는 것은 제3층 서무코사가 연속적으로 보이느냐 끊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는 제코가 머슬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머슬층은 이 균질하고 균질한 근육조직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시로사 조직이죠.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빔의 반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바깥에 층하고 이 시로사 층하고 음향 경계면이 생겨서 여기에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면 내강은 무액호, 그 다음에 1층 경계면 고액호, 2층 디프 무코사, 무스크라리 무코사 저액호, 시로 여기에 서브 무코사 3층 고액호, 머슬층 4층 저액호, 제5층 시로사층 이 고액호, 이 5 레이어거든. 그래서 스토마의 월이 소간의 월이 두꺼워질 때 어느 층이 두꺼워지느냐, 또 종괴가 있을 때는 어느 층에서 병변이 기시하느냐를 보는 것이 소간 초음파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소간 초음파 만날 청구조 타령을 합니다. 자, 스토막을 봅니다. 스토막의 바디 부분인데 무코살 폴드가 이렇게 루게가 이렇게 막 돌출하고 있죠. 스토막의 바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스몰 발입니다. 스몰 발은 발볼라 크니베테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놈은 발볼라 크니벤테스가 많고 일리오면 발볼라 크니벤테스의 이 길이도 간격도 듬성듬성하고 높이도 낮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간 초음파할 때 이것이 스몰 발이냐 라지 발이냐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몰 발 라지 감별은 이 위치하고 또 발볼라 크니벤테스를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장은 이렇게 하우스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우스라가 있죠. 대장에서는 우리가 검사할 때는 이렇게 하우스라가 정상으로 있느냐, 여기 고액호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대장은 안에 프리드를 흡수해가지고 솔리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염이 있으면 이 안에 하우스라 내 내강 에코가 워터리해지거나 셈이 솔리드해지고 또 염증이 있으면 이 백이 잘 안 보입니다만 백이 두꺼워지고 다이버티큘럼이 있으면 돌출하는 병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토막을 스캔할 때 이렇게 심하부 종단 스캔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종단을 쓰게나마 이소파구스를 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블라이크 두 번을 하면 이소파구스의 장축상을 보고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면 스토막의 바디에서 쭉 가면 엔트룸까지 봅니다. 엔트룸까지 쭉 해서 두뇌날 벌브까지 보고 부르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장축을 또 봅니다. 그 이소파구스 보고 이소파구스 단축 장축 여기에서는 스토막의 미들 바디 어퍼 바디는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미들 바디 쭉 와가 앵귤러스 엔트룸 보고 부르브를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 스토마의 장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밑으로 나가 두데눔의 세컨드 포션을 보고 하행 구조 이렇게 둘러가지고 행어레가 서드 포션을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인트코스탈로 해가지고 스토마의 푼두스 부분을 관찰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스토막을 관찰하는 부분은 로우바디, 앵귤러스, 엔트룸, 파이로스, 두뇌눔, 벌브, 두뇌눔, 세컨드 포션, 두뇌의 서드 포션은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딜라테이션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스토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스토막 영상 다음에 한번 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 12장에서는 볼만 타입 3 検査죠. 볼만 타입 3 検査는 이 좀 신경을 안 쓰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1호점만 보이고 그 1호점 부분을 바이오프시에도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게스트라이티스 나오죠. 그러나 초음파로 해버리면 스토막에 우월이 두꺼워져 있고 청구조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시경을 위내시경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제 포터블 기계가 점점 좋아지니까 앞으로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아마도 레지던트 쌤이나 또는 펠로 쌤이 소화관 초음파를 먼저 하고 내시경을 하는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시경하는 의사는 너무너무 편하죠. 가령 위내시경하는 의사한테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 환자는 엔트룸이 월이 좀 두꺼워져 있고 청구조가 파괴되었습니다. 또는 앵귤러스 주위에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고 이쪽에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또는 뭐 스몰 바울에 뭐가 있습니다. 또는 뭐 라지 바울에 어쩐지 병변이 있습니다. 하면 내시경하는 의사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나올 때 적항모가 어디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가면 뭐 문제없이 이기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스몰 바울을 스캐닝합니다. 스몰 바울에 이렇게 책에 보면 잔디를 깎듯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가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쭉 이 SMA에서 메센트리 루트를 보면서 쭉 이렇게 그냥 우측에서 좌상복부에서 우하복부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관찰합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식 방법. 요 방법은 이제 대장을 스크린을 하는 방법이죠. 여기 이제 시큼에서 A 콜론 보고 그 다음에 T 콜론 보고 그 다음에 디센딩 콜론 보고 시그모이드 콜론 보고 렉툼까지 이렇게 대장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A콜론을 볼 때는 그냥 슈파인에서 그냥 앞 전복백에서 하면 좋습니다만 이 D 트랜스버스 콜론을 트레이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버스 콜론 위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T콜론의 트레이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따라는 가보는데 정확하게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중에 잘 안 보일 때는 종단상을 요래하면 스톰의 엔트룸하고 엔트룸의 하부의 디센딩 T콜론이 보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센딩 콜론은 전복백에서 트레이싱하는 것보다는 측복백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A콜론은 달리 D콜론은 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프로브를 대고 옆에서 키드니를 찾고 프로브를 앞쪽으로 틸팅하면 D콜론을 보입니다. 요즘은 D콜론에 병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D콜론을 쭉 따라보는 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간 초음파의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간 초음파의 보험은 뭐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 정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충수, 소장, 대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과나 가정의학과 일반의 선생님하는 거는 1, 2, 3번이 되죠. 소장, 대장은 2B444가 보험 코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배가 아프고 소화관 질환이 있을 때는 충수 코드를 읽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충수 코드를 계속 이어면 심평원에서 당장 차트를 복사해갖고 올 겁니다. 그렇게 소장, 대장을 코드를 주소 사용하시고 충수는 정말 충수일 때만 의심될 때만 합니다. 서예부 직장은 외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코드고 직장 항문은 이 그냥 우리가 트랜스 압도면까지는 안 되고 그 렉툼에 있는 그 프로브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 대장, 초음파 포준 영상이 있습니다. 이 포준 영상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 포준 영상이 보험에서 규정하는 것은 여섯 영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여섯 개가 안 되고 두 개를 더 추가해가 여덟 영상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임상 초음파학회 하복에서 제정한 하복부 초음파 포준 영상, 우리 대구의 김대인 원장님이 제정했는 겁니다. 우선 이제 장갑막 스캔이죠.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SME죠. 아울타고 이 SME에서 이렇게 제조널 아트리아 나갑니다. 제조널 아트리아를 감싸면서 나오는 것이 메센트리 루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널 아트리아하고 메센트리 루트는 초파로 잘 안 보이죠. 정상. 그래서 SMA하고 SMV를 찍은 영상을 얻으시면 장갑막 스캔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테스널 말로테이션 되어버리면 SMA, SMV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해맹판 스캔, IC 발브로 스캔은 소아스 머슬이고 요 터미널 일륨, 전백, 후백이고 요 C구미, 요게 IC 발브입니다. IC 발브를 스캔하는 영상, 해맹판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하복부 스캔에서 뭘 보시냐면 A콜론 봅니다. 어센딩 콜론 장축을 보는 영상. 그 다음에 우하복부 스캔에서 터미널 일륨을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스몰 볼이죠. 사실은 여기 이제 요거는 IC 발브고 스몰 볼 터미널 일륨 보는 영상. 요 영상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복부에서 디센딩 터미널 일륨 트랜스버스 콜론 장축상. 그 다음에 좌상복부에서 디센딩 콜론 증상 영상. 그 다음에 좌복부 스캔에서 시그모이드 콜론, 이렇게 메센트리 루트, IC 발브, A콜론, T콜론, D콜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 요 영상 여섯 장이 보험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장은 IC 발브밖에 없죠. 그래서 추가 더 영상은 터미널 일륨과 좌상복부의 이 제주눔 영상. 요 두 개를 더 추가해가 여덟 영상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소아 비대 유문 협착증일 때는 여기 이제 파이로스를 관찰하는 영상,
요걸 찍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시면, 실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소장, 대장, 초음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두 번째 강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에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동현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김동현 선생님 늘 열심히 듣고 그런데, 자, 김동현 선생님. 네,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현 소아과시니까, 소청과니까 관심이 많은데, 소아간 초음파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아간 초음파는 소청과에서 정말 잘하면, 소아간 초음파를 잘하면 맹인 소리를 듣게 되죠. 질문 부탁합니다. 네. 김동현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실제로 소장대장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예. 티콜론하고 시그모이드 콜론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티콜론이 더 어렵고, 시그모이드 콜론은 그래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 시그모이드 콜론에 의해서는 랩소아스 머슬을 먼저 찾죠. 그렇죠? 예. 랩소아스, 예. 머슬에서 프로브를 약간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랩소아스 머슬 위에 있는 시그모이드 콜론을 찾는데, 문제는 시그모이드 리던던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라이터 소아스 머슬의 터미널 일륨은 바로 소아스 머슬 위에 바로 있지만, 시그모이드 콜론은 굉장히 모틸리티가 있어가 랩소아스 머슬하고 붕 떨어져가지고 시그모이드 콜론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콜론 있고 그 사이에 소아스 머슬 사이에 이 스몰 바디 낑개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못 찾을 때 일단 랩 소아스 머슬을 찾고 프로브를 눕혀가지고 시그모이드 콜론을 찾고, 그래도 못 찾을 때는 D 콜론을 찾죠. 디센딩 콜론 있지 않나요? 디센딩 콜론을 쭉 따라 끝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디콜론 마지막에서 이 소아스 머슬, 랩 소아스 머슬 위에 오버라이딩하는 시그모이드 콜론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은 시그모이드 콜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는 그래도 낫지만 펠빅 키베트로 들어가는 이 내부의 시그모이드 콜론은 거의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스몰 바라고 시그모이드 섞여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병변이 있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있죠. 가령 시그모이드 콜론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거나 그게 플루이드가 큐뮬레이션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찾을 수 있지만, 정상 시그모이드 상태에서는 시그모이드 콜론이 펠빅 캐비티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주 해보겠습니다. 예, 실습을 해보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석 선생님. 김은석 선생님. 네, 원장님. 질문 부탁합니다. 김은석 선생님. 질문할 거예요. 다 생각나면 이제 문자로도 보내주십시오. 박찬선 선생님. 박찬선 선생님. 아, 예, 들리시는? 예, 질문 부탁합니다. 프로스테이트를 초음파로 풀 때, 예? 프로스테이트요, 전립선 비비증을 풀 때, 예. 그 초음파를 22448로 하고 봐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맞고요. 아, 그 전립선을 볼 때 초음파, 예. 코드를, 예. 22448로 넣어야 되나요? 아, 제가 전립선은 봄 청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문제는 우리 이민영 선생님이 그쪽에 잘 아시니까요. 그걸 한번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선생님, 내일 코드 여기에다가 이민영 선생님 휴대폰 번호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백희 선생님 질문부터 합니다. 백희 선생님. 아, 네네. 질문부터 저기... 합니다. 아, 예, 예. 그 인귀날 에리어의 림프노드가 예. 3cm 정도로 커져 있는데요. 예. 저는 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기 뭐죠? 이렇게 2, 3주 팔로우업을 하다가 보내면 되나요? 안 좋아지면? 아, 인귀날 쪽은 내가 경험이 많진 않았지만 뭐 림프노드는 결국은 림프노드의 비나인 소견하고 말리거나 소견의 감별이 제일 문제죠. 뭐 인귀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액도 그렇고 어디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림프노드의 나지먼트가 많이 생기니까 인귀날하고 그 다음에 내액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도 중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는 이 림프노드의 행태가 더 문제가 됩니다. 행태, 그게 우리 비나인이냐 말리그넌트 행태학적 그 소견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림프노드가 리액티브 림프노드인지 안 그러면 림프노드의 비나인 인플레메이션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리그넌트 병인지 이 감별이 중요하죠.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염증에 의해서 자체의 림프노드 염증이 아니고 주위의 염증에서 2차적으로 부었는 것이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고 림프노드에 균이 들어가나 그 균 자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플레메이션이고 말리그넌시는 림프노드 자체의 림포마라 이런 것이 생기거나 또는 메타세이스 갖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내가 그 감별 포인트를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크기보다는 행태가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정명숙님. 네. 예, 질문 부탁합니다. 우리 질문을 모르시는 질문을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도 됩니다. 질문. 아, 저는 자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생각나는 질문을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단톡방이에요. 네. 다음에 네. 이태희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태희 선생님. 아, 네네, 선생님. 그, 네. 저는 외과의사라서 그 소장, 대장은 사실은 저는 초음파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까지. 예, 예. 예, 그래서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할 자신, 세밀하게 처음부터 예, 트레이싱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렇지. 소장대장의 예. 트레이싱을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간 초음파에서는 외과의사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나토미를 잘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배를 찾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스토막에 바디, 엔트룸, 앵귤, 파이로스, 두대눈 찾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장대장 찾는 연습을 트레이싱하는 연습을 했는데 언제 하면 좋으냐면 오후에 환자가 없을 때 할머니들 예. 오시면 배 아프다 오시면 그때 이제 연습을 합니다. 저도 초음파 예.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연습하면 오후에 환자가 좀 적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할머니들 오시면 이제 배 아프다 하고 아이고 누워 있어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시 연습을 하게 되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되면 싫어하는 예. 할머니도 있어요. 눈치를 딱 봐가지고 배 아픈데 하면 아 어쩌게 오늘은 앞배를 봐야 되겠다. 다음 환자는 A콜론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 환자는 D콜론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기만 잠시 하는 거죠. 5분 이상 절대 안 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고 해보면 나중에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연습. 소화관 초음파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손에 익어보면 그 다음은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화관 초음파는 절대 겁먹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아과 선생님 소정과는 이거 잘하시면 아주 명의서를 듣습니다. 대구에 소정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초음파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소정 배만 아프다 하면 모조리 이제 초음파